특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리며 산다는 그녀.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 신미진 씨의 식사 시간. 오늘 점심은 맛있는 밀전병이에요. 전병이요? 네. 각종 영양소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반죽에 넣는 저것은? 마키베리 가루예요. 마키베리요? 베리 종류 중에서는 뭐 항산화라던가 항노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몸을 챙기기 시작한 지 수년째. 바로 학원을 운영하며 얻은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저희 집에도 오면 고3 이제 고3 딸이 또 사실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키베리와 녹차가루의 변신. 영양 가득 보는 맛까지 살린 밀전병 완성. 그런데 그녀는 마키베리를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먹는다는데요. 마키베리 가루를 제가 넣어가지고 얼린 거예요. 아, 얼음도 이렇게 마키베리 넣어서 드세요? 네. 마키베리 가루를 넣어 얼린 얼음을 요구르트랑 함께 갈아주면 보랏빛 건강 음료 완성! 스무디나 이런 걸로 만들어도 먹지만 보통 때는 제가 출근할 때 이거 얼린 거 통에다가 들고 그냥 다니면서 한 개씩 집어먹어요. 항상 수시로 먹어요 얘는.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마키베리 얼음. 한 끼 식사로 다양한 컬러 푸드를 한 번에.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 비법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군요.